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자, 바로 썸네일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무시무시한 친구들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피라니아가 있어요. 제가 예전부터 키우던 피라니아인데 제가 엄청나게 애지중지 밥도 잘 먹이고 했던 친구인데요. 이 피라니아를 여기 아래에 있는 바로 고대어 육식, 이 친구도 육식을 하는 고대어거든요. 바로 스푸티드가랑 흡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전에 왔을 때는 거의 25cm급인데 지금 그래도 30cm급으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네, 약간 꽁치처럼 생긴 입주기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친구인데, 자, 오늘 합사를 해보고 합사를 잘 한다 싶으면 그냥 같이 사육할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여기 수조에 피라냐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식을 하기 때문에 핑키도 먹은 적도 있고요. 와, 빠르요, 빨라요. 역시 여기서 굉장히 적응을 잘하고 잘 지냈던 친구거든요. 자, 여기다가 한번 살짝 담아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우와, 오. 자, 여기다 물에 살짝 넣어놓고 반응을 살짝 볼게요. 오, 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제 생각인데 먹이로 오인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오, 만났어요. 오, 안된다 안된다 안되겠다. 지금 스푸티드가가 따라가고 있어요. 안돼 안돼 안돼. 아, 느낌상 안좋은데. 뭐 천천히 한번 봐볼게요. 관심이 없어졌죠? 자, 저기 피라니아 자체가 지금 수조가 갑자기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약간 소극적이고 활발한 모습이 사라진 모습이에요. 스푸티드가는 처음에 관심을 보인 듯 하더니 관심을 안 갖고 있어요. 자, 이 상태라면은 합사가 왠지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잠시 카메라를 끄고 한 30분 정도 제가 두고 보도록 할게요. 오, 가만히 있죠? 지금 계속 피라니아가 쳐다보고 있는데 도망가진 않고 옆에 계속 있네요. 다행이다. 뭐지? 귀뚜라미가 왜 이렇게 있어? 자, 온 김에 스포티드가한테 귀뚜라미 한번 줘볼게요. 야. 자,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우리 친구들에게 먹이를 한번 줘야겠네. 오, 난리 났어. 오, 난리 났어. 저 오스카라는 친구도 먹성이 너무 좋아요. 플라혼이랑 혼이랑 거의 그냥 박빙을 이룰 정도로 먹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네갈 우리 폴립 친구들이 맨날 먹이를 받아먹는 거 실패를 해요. 야, 많이 줄게.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아, 저기 아래 친구들이 맨날 밀려요. 그래서 먹이를 아래다가 내려줄 수도 없고 걔네 따로 이제 교육 좀 시켜야 되겠다. 야, 빨리 와서 먹어. 얘는 먹이 욕심이 너무 많아서 팔이에요. 우와, 야야야, 싸우지 마. 자, 우선은 데레이지랑 피라냐랑 서로 관심이 없는 걸로 봐서는 다행인 것 같아요. 갑자기 새로운 친구가 와서 사실 지금 원래 밥을 잘 받아 먹거든요, 스포티드가. 얘도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서로 죽이거나 그러지만 않았으면 좋겠네요. 자, 어쨌거나 지금 약 한 30분, 1시간 사이 가량 흘렀는데 서로 이러고 있는 거 보아서는 합사가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들 우선은 좀 빠르게
빠르게 조금 결정하는 건 좀 섣부르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서로 경계만 조금 할 뿐이지 서로 공격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제가 다음번에 며칠 후에 한 번 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내일 바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타조알이 어떻게 됐냐는 질문이 많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일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은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